F&B가 또뭐 푸드 그다음 음료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? 네, 예, 그걸 주로 해서 식음료. 식음료 쪽을 계속 전공으로 하시는 거잖아요. 예. 그 시장이 어떻습니까? 창업 시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라고 실제로 생각하세요? 저도 이 시장을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게 네. 대학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흔히 우리가 공간을 배우다 보면은 의식주 이거를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. 네. 기본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다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은 여러 전공자들이 생겼어요. 뭐 패션 매장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거 공간을 하는 친구들도 네. 있고. 근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상하게 레스토랑과 바, 이렇게 식음료에 관련된 공간만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런 먹으러 다니는데 저를 항상 이렇게 함께 다니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랬던 영향도 있는데 저 자체가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먹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예. 느낌이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.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것 같은데 그 최근에 많이 변했죠. 옛날에는 주방장이셨던 주방장으로 불리셨던 분들이 지금은 스타 셰프로 다 네. 불리게 되고 지금은 어느덧 주방장님 안 그러고 셰프님 이렇게 다 맞다. 변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식음료 문화가 굉장히 세련돼지고 많이 멋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더 발전한 가능성이 있고요. 그래서 이 시장을 굉장히 저는 크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사람이 그뭐 미래푸드라고 해서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네. 산기가 해결되고 뭐 예. 그런 미래 시장이 오기 전까지는 오기 전까지는 거기 전까지는 예. 그래도 저희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